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arlie's English Revolution. 오늘부터 마글마글 장문 문법 편을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마글마글 야 이제 너도 영어로 글 쓸 수 있어. 마글마글 글 쓰는 영작 장문 편에서 이제 필요한 영작할 때 필요한 문법 사항을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동명사를 순삭 정리해 드릴게요. 순삭 정리 동명사 딱 하면 전체 내용 딱 기억나게 오늘 수업 들으면 아 동명사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해볼게. 오늘 잡아 해봐. 개똥해소. 자 동명사 뭐라고? 개똥해소. 개똥을 어떻게 해야 돼? 개똥을 해소해야 돼. 이 동명사 핵심입니다. 이따가 마지막에 하실 때 개똥해소 내용 정확하게 다 아셔야 돼요. 자 다시 갑니다. 동명사는 뭐라고? 개똥해소야. 그래서 개는 뭐냐면 개념. 동은 뭐냐면 동작. 해는 뭐냐면 having. 소는 뭐냐면 소유격입니다. 자, 다시 할까요? 뭐라고요? 개는 뭐라? 개념. 동은 뭐라고? 동작. 해는 뭐라? having. 소는 뭐라? 소유격. 이 네 개가 동명사 영작할 때 굉장히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거고 이 네 개가 시험에 나는 거고 이 네 개가 동명사의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다시 갑니다. 동명사 핵심 뭐라고? 개. 그 다음 뭐라? 똥. 그 다음 뭐야? 해. 소. 이렇게 항상 배울 거예요. 이제 앞으로 부정사 뭐냐면 부정사도 딱 핵심을 찍어줄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정확하게 끝나면 말할 수 있는 게 수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개는 뭐라고? 개념. 똥은 뭐라고? 동작. 해는 뭐야? having. 소는 뭐라고? 소유격.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아시면 동명사를 가지고 영작하는 모든 걸 다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갈게요. 레슨 1에. 자, 개. 그림 보고 외울 수 있겠죠? 뭐라고? 개, 똥, 해소. 이 사람이 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지? 누가 주인이고, 누가 펫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그죠? 주인이 막 끌려가고 있고 그래. 그지? 개가 똥 싸면 누가 치워? 아, 주인이 치죠? 주인이 아니야. 자, 여러분이 똥 싸는데 누가 치면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야. 주인 아니죠? 걔가 똥 싸는데 누가 주인이고 누가 아닌지 모르겠어. 걔가 똥 싸면 주인이 치워요. 근데 주인이 아닌 것 같아. 그지? 걔 똥 치는 사람이 뭐겠어? 걔 주인이 아니라 뭐지? 개하인. 개하인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여튼 동명사 핵심 개념은 개똥에서입니다. 걔는 뭐라고? 개념. 똥은 뭐라? 똥은? 동작. 앞으로 글씨 잘 써보려고. 글씨 잘 써보려고. 자, 그 다음에 나도 할 수 있다. 해는 뭐다? 해는 having. 그렇지. 해는 뭐라고? having. 그 다음에 소는 뭐라? 소유격. 이게 뭐라고? 이게 동명사의 핵심 개념이고 동명사를 영작할 때는 이 네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일단 가겠습니다. 개념부터 가겠습니다. 개념. 자, 동명사는 다 아시듯이 뭐를 뭘로 바꾸는 거죠? 동사를 뭘로 바꾸는 거야? 그치, 명사로 바꾸는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동사를 왜 명사로 바꾸냐? 이 얘기를 하면 대답 못 합니다. 동명사는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거 이해해. 그죠? 동명사는 동사를 명사로 바꾼다. 쉽게 뭐라고 그러냐?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가지고 동명사를 만든다. 이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동명사에다가 왜 ing를 붙여서 해필이면 동사를 명사로 바꾸냐고 이 얘기를 물어보면 몰라요. 동명사는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데 영어는 왜 동사를 명사로 바꿀까요? 오케이? 영어는 뭐라고? 왜 동사를 명사로 바꿀까? 일단 모든 창조는 어디서 시작돼요? 질문이야, 질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네. 적절한 질문을 해보는 거야. 왜? 그지? 왜 나랑 결혼해야 돼? 이거 대답 못하면 결혼 못하는 거 알죠? 여자들 머리가 복잡해. 왜 내가 그 남자랑 결혼해야 되지? 잘생겨서 그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왜 동명사, 동사를 명사로 바꿀까?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영어는 뭐 중심적 언어를 했어요? 동사 중심적 언어를 했죠. 자, 원래 개념을 나타내는 건 대부분 다 뭘로 말합니까? 개념은? 개념 뭘로 말해요? 명사로 말하잖아. 그죠? 개념 다 뭘로 말해? 명사로 말해. 근데 동사는, 영어는 동사는 동작을 중요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어는 동사 중심적 언어이기 때문에 개념을 명사로만 말하지도 않고 뭘로 말할 수 있다? 동사로도 뭐예요? 개념을 말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은 동사는 두 가지가 있지. 어떤 동사가 있어요?
능동동사가 있고, 그죠? 그 다음 뭐지? 수동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동명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동사구를 변형시키라고 생각해야 돼. 동사구를. 뭐라고? 뭐를? 동사구를. 자, 이 주어 다음에 동사 뒤에 나오는 걸 뭐라고 해야 되냐? 동사구라고 봐줘야 돼. 뭐라고? 동사구. 자, 책 보지 말고 여기만 보세요. 책은 다 써놨으니까. 책 아니라 이것만 보셔야 돼. 노트 표기 안 해도 됩니다. 다 써있어요. 내 책에는. 자, 여기만 집중해. 저, 제 얼굴만 봐. 내 눈만.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보면. 보기 들어와. 자, 내 눈을. 자, 공중이 뜨고 있죠? 공중 모양. 생각하면서. 자, 봅시다. 아이 스모크 시가렛이죠. 주, 뭐야? 동, 목이지. 이만큼이 뭐야? 이만큼이 동사구예요. 요만큼을 바꾸는 거예요. 동명사는. 그래서 뭐야? 스모킹 시가렛이라고 했잖아. 자, 여기서는 지금 아이 스모크 시가렛은 동작이었잖아요. 근데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뭐로 만들어? 동명사를 만들면 그게 뭐가 된다고? 영어는, 한국말은 명사가 대부분 개념을 말하지만 영어는 동사 중심적 언어이기 때문에 동사도 뭐다? 개념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럴 때 쓰는 게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면 더 이상 뭐지? 동작, 스모킹이, 왜, 있었어요? 스모킹이 뭐지? 동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이렇게 말하면 더 이상 이게 뭐다? 동작이 아니라, 이게 뭐가 된다? 개념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흡연이라고 번역해야 돼. 뭐라고? 흡연. 이건 뭐고? 나는 핀다 담배를이야. 이건 뭐라고? 나는 핀다 담배를. 근데 이거는 담배 피는 게 아니라 뭐라? 흡연. 어떤 성향이 더 강한 거죠? 명사적 성향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알겠죠? 자, 동사를 동명사로 바꾸면 어떤 성향이 강해진다고? 명사적 성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된다 그게? 개념이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동명사는 왜 써? 동사를 개념화시키려고. 알겠죠? 동사를 개념화시키려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상당한 레벨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해가 돼. 그치? 중요한 건 영작할 때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동명사는 동사를 개념화시켜서 어디다 쓸까를 생각해야겠죠? 마찬가지야. 나는 쳐맞았다. 여기죠? I'm beaten. 비트가 때리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거 난 맞았다가 아니라 난 쳐맞았다. 맨날 쳐진다. 나는 맨날 어디가 쳐맞고 다닌다요. I am beaten up. 뭐야? 나는 맨날 쳐맞고 다닌다. 그러면 쳐맞고 다님이 뭐요? Being beaten up이죠? 그럼 약간 실패자 됨.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돼. 당함. 그죠? 호구. 호구야 이게 호구. 호구 됨. 자, 이거는 뭐야? 이거는 동사적 성향이 강해. 동자. 이건 뭐다? 명사적 성향이 강해. 그래서 한국말로 동명사를 번역할 때는 다 어떻게 번역해야 돼? 한자어로 번역을 해야 돼요. 한자어로. 그래서 이거 한자어로 번역하는 거를 배우려고 가는 데가 어디니? 그게 동식통역대학원이야. 자, 그럼 동식통역대학원 가서 영어 배워요? 한국말 배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동식통역대학원 가면 한국말 배워요. 영어를 한국말로 어떻게 바꿀까? 그래서 동명사는 번역을 할 때는 한문으로 번역을 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수준은 원하지 않아. 그죠? 우린 지금 동시통역대학원 아니니까 동시통역대학원 갈 건 아니잖아. 그죠? 우린 영어 잘하려고 왔잖아. 자, 첫 번째 동명사는 뭐라고? 첫 번째 뭐야? 동 뭐였지 아까? 개 동 해 소. 동명사가 나타내고자 하는 건 뭐다? 개념이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면 동명사는 어디다 쓸까요? 자, 이거 기억 됐죠? 자, 호구됨 뭐라고? 호구됨? Being beaten up. 흡연은 뭐라고? Smoking cigarette. 다시 흡연이 영어로 뭐라? 담배를 피는 건 뭐야? Smoke cigarette이야. 근데 흡연은 뭐라고? Smoking cigarette. 됐죠? 그 다음에 쳐맞는 건 뭐야? I am beaten up이야. 근데 호구된 건 뭐라고? Being beaten up입니다. 그래서 동사구에다가 그죠? 능동과 수동에다가 ing를 붙여가지고 개념화 시켰죠? 알면 뭐하냐고. 그래 개념화 시켰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쓸 거야 그거? Smoking cigarette.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 문장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요? 문장으로 만들어야 되지?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문장으로 써지는지를 알아야지 동명사 쓸 수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완전히 뭐야? 영작이 안 되는 거야. 자, 개념화 시킬 때는 언제 쓰냐면, 자, 개념화 시켰으니까 일반회화에 쓰겠어요? 아니면 좀 스피치에 쓰겠어요? 스피치. 흡연. 흡연 불가. 이런 거 할 때, 사람 봤을 때, 회화할 때,
호구됨. 괜찮죠? 응연불과 괜찮죠? 그죠? 호구됨의 이익에 대해서, 호구됨의 불이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쓰잖아. 그러면 동명사는 어디다 쓰겠니? 대부분 다 스피치 영어, 고급 장문에 쓰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고급 장문에는 쓰지 못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저번 옛날에 배웠죠? 일반적인 회화가 아닐 때는 주어로 뭐로 시작한다? it로 시작한다는 걸 배웠어요. 그죠? 동명사도 마찬가지로 회화 아니고 되게 높은 수준의 장문이라든가 아니면 스피치에 진짜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개념이니까 내 생각을 말할 때 쓰는 거겠지? 맞잖아? 개념이니까. 아우, 제 개념이 없어. 할 때, 그죠? 내 생각을 말할 때 쓰겠지? 그래서 동명사는 주로, 동명사를 쓰려면 이렇게 나와야 돼. 하자. I think that. I think that. 이게 먼저 나와야 돼. 해봐. I think that. I think that. 자, 내 생각을 말할 때 동명사로 시작한다고, 주어를. 뭐라고? 내 생각을 말할 때 주어를 뭐로 시작해? 동명사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싶어, 그죠? 야, 너 지금 그렇게 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니잖아. 할 때. I think that 하지? 그럼 주어를 무조건 뭐예요? 동명사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거야. 자, 동명사는 언제 쓰는 거야? 좋다, 나쁘다. 언제? 내 의견을 말하고자 할 때 쓰는 게 동명사입니다. 이렇게는 안 가르쳐줘요. 알겠어요? 예. 네. 이렇게는 안 가르쳐줘요. 동명사 뭐야?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거야. 그리고 뭔데? 그리고 나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를 얘기해. 그리고 그 다음에 전치사 뒤에 ing 나온 거 얘기하거든요? 근데 동명사는 대부분 그런 데 쓰지 않습니다. 그건 예외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모든 영어는 원칙이 다 예외다? 예외예요. 시험 영어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안 써요, 동명사는. 동명사는 대부분 언제 많이 쓰냐면 개념을 말할 때, 내가 내 의견을 말할 때 I think 뒤에 씁니다. 이제 할 수 있죠? 자, 좋고 나쁜 거 해봐. 스모킹 시가렛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Not good. It's not good. 좋은 뭐야? It's good이죠? It's good. 그래서 그걸 좀 더 어렵게 하면 구세 어려운 말이 desi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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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I think 대신 어려운 말은 I have a notion 해봐. I have a notion. I have a notion. I have a notion. 해봐. I have a notion. I have a notion. 아니면 이렇게 쓸 수 있어. 개념 단어. I have a firm belief. 나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 해봐. I have a firm belief that. 이거 개인 의견이죠? I have an opinion that, right? I have a big opinion that, right? I have a massive idea that. 내 의견을 말할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I think that, I have a notion that, I have a firm belief that, ing 목적어 is, could 안 쓰고 어렵게 뭐라고? desirable. 자, 더 있어 보여? 안 있어 보여? 굉장히 있어 보여? 해봐. I have a notion that. Smoking cigarette is not desirable. 어때? 확실히 다르죠? 느낌이? I don't like smoking cigarette. 아니라 뭐라? I have a notion. I have a notion. Are you from 서산? This is 서산 English. 그죠? 서산 English. 끝단은 어떻게 해? 끝에 유 떨어져. English. 경상도는 뭐지? 무조건 첫인전 액센트 있죠? I have a notion that. 그죠? I have a notion that. 해볼까? I have a notion that. I have a notion that. I think that. I think that. ing 목적어 is desirable. 해봐, 시작. ing 목적어 is desirable. 자, 그럼 내가 내 의견을 말하고 싶죠? 그럼 무조건 주어를 뭐로 시작한다? 동명사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게 동명사의 기본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이거 안 가르쳐줘요? 다 넘어섰어? 자, 일단 동명사 만드는 거 연습해보자. 능동형이야. 해봐. Living a happy life in a countryside. 어디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야? 어디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야? 시골에서. 해봐. In the countryside. 자, 이거 개념이야. 개념, 그죠? 시골에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 해봐. 시작. Living a happy life in a countryside. 이거 의견 얘기해봐. 좋아, 나빠요? 좋아, 나빠? 좋아요? 해봐, 시작. I think that. I think I have a notion that. I have a firm belief that. I have a firm. Living a happy life in the countryside is desirable.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이게 기본 개념이라고요. 동명사의 기본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앞에 뭐가 따라와야 돼? I think that. 해봐, I think that. I think that. 자, 이제 끝났어, 그치? 자, 우리는 지금 뭘 할 수 있어요? 이제 내 의견 말할 수 있죠, 영어로. 자, 내 의견 말하면 다 뭐라 그래? I wanna go home. I wanna 회환하고 내 의견을 말하려면 정확하게 어떻게? 잘해야 돼. 이거 보시면 나중에 이거를 수업을 들으시고 대통령 연설문을 봐보세요. 대통령 연설문은 다 대부분 동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감 잡히죠? 자, 내 의견 말할 수 있어? 없어, 이제? 할 수 있지? 결국은 좋다, 나쁘다 둘 중에 하나 거잖아. 그죠? 건설적이다도 뭐야? Desirable이죠? Constructive 몰라도 돼. 도움이 된다도 뭐야? Desirable이지? 그지? 아주 중요하다는 뭐야? Desirable이지? 결국 모든 영어의 형용사는 좋다, 나쁘다로 나눠져요. 형용사 몰라도 desirable 넣으면 돼. 자, 부부싸움 하는 건 뭐겠어? Fighting이고, 그지? Fight고. 부부싸움 하는 걸 개념으로 가면 뭐야? Fighting.
주먹치고 싸우는 거 파이트는 말로 싸우는 건 arguing 해봐 arguing arguing 해봐 arguing arguing with your husband 좋아 아빠 It's very desirable 그죠? It's highly desirable It's recommendable 추천할 만해 그지? 어. 자 그래서 다시 두 번째 갈게 Respecting others' feelings야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는 거 뭐라? 감정 배려 그죠? 타인 감정 배려 영어는 뭐라? Respecting others' feelings 시작 Respecting others' feelings 좋아 나빠? 의견 얘기해봐 시작 I have a notion that I have a notion that Respecting others' feelings is desirable 시작 Respecting others' feelings is desirable 여기다가 조금 더, 더 높이고 싶으면 highly를 넣어 해봐 highly Highly desirable. Highly. 진짜 좋아. Very 쓰지 않습니다. 뭐 써? Very는 어디다 쓰는 거야? Very, very good. Very 어디다 쓰는 거야? 회화할 때. 회화할 때는 Very를 쓰지만 영작할 때 뭐다? Highly. 해봐. Highly. Highly. 자, Very 대신 뭐 써? Highly. 이러면 안 되는 거야. She is highly beautiful. 이러면 안 돼. 그럼 회화니까. 일반적으로 할 때 어떻게? 일반적으로 할 때 그렇게 말하지만 장문을 할 때 뭐라고 한다고? Highly. 해봐. Hig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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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의견 얘기해 봅시다. 의견 얘기. I think that 했죠? 자, 너 보는 거야. I think that living a happy life in the countryside is highly desirable. 그 다음에 이거 뭐야? I think that respecting others' feelings is highly desirable.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수동형 개념이에요. Being ignored.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투명 인간 취급당하는 거야. 자, 투명 인간 ignore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모르다. 모르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being ignored 하면 멸시받는 게 아니라 아예 관심이 없는 거야. 투명 인간 취급받는 거야. 해봐. Being ignored. Being ignored. 자, 어때? 투명 인간 취급받는 거 좋아, 나빠? 나빠. 그럼 이건 말해야지. 해봐. I have a notion that. I have a notion that. Being ignored is highly not desirable. 하면 되겠죠? 자, 의견 말할 수 있죠? 충분히? 자, 의견 말하는 영어예요. 자, 의견 말하고 싶을 때 뭐라고 해야 돼? I wanna go home. 하지 말고 뭐라고 그래? I think that. 벌써 있어 보이잖아. I have a notion that. 기다려, 기다려. I have a notion. 기다려, I have a notion. 기다려. 그 다음에 뭐야? 동명사지. Being ignored.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돼요. 미국 사람들이 맞게만 하면 돼. 긴장하죠. 말만 하면 천천히. I have a notion that being ignored is not desirable. 어때요? 좋잖아, 괜찮아. 어, 빨리 할 필요도 없다니까. 자, 두 번째 거. Being verbally attacked. 어, 말로 뭐야? 공격당하는 거죠. 어. 말로 공격당하는 거, 찐빠 먹는 거, 그지? 말로 공격당하는 거, 해봐. Being verbally attacked. Being verbally attacked. 결국 뭐야? 주동목하고 뭐예요, 계속? 주비디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죠? 자, 지금 동사단어장 만들어가지고 수업 들으신 분들 동사단어장 따로 있습니다. 동사 수업 따로 있으니까 들으시면서 계속 하셔야 됩니다. 어, 그거 보시면서 동목하고 뭐지? ED는 계속 연습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보시면서. 영어는 결국은 동사구에 동사구. 동사구를 누가 많이 애웠냐로 결정되는 거야. 누가 잘하는 건. 해보자. Being verbally attacked. 자, 좋아, 나빠. 얘기해봐. I have a notion. 해봐. 시작. I have a notion that. Being verbally attacked is not desirable. 충분히 할 수 있지. 해봐. I have a notion that. 자, 이걸 믿어 뭐야. I believe that. I have a firm belief that. 어, 내가 가정해. 가정은 뭐죠? I assume that. I guess that. 해봐. I assume that.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I assume that. Okay? I guess that. I guess that. Being verbally attacked is not desirable. 세 번째. Being fired. 해고당하는 거. 해고. 잘렸어. 어, 뭐 없이. 어떤 통고 없이 해봐. Without any notice. 시작. Without any notice. 자, 잘리는 거야. 그냥 해고당했어. 통고 없이 해. 무통고 해고입니다. 뭐라고? 무통고 해고. 뭐래? Being fired. 그러니까 무통. 그러니까 이거를 무통고 해고 있잖아 이거 이거 이러한 한국말 명사가 나오잖아요 이거 그러면 그대로 명사로 번역해야 돼요 동명사로 바꿔야 돼요 그쵸 그거야 그거 우리나라 애들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자꾸 뭐야 한문이 섞인 말 나오잖아 그죠 그럼 그걸 자꾸 어떻게 명사를 찾아보려고 그래 명사를 찾아보려고 하면 안 되고 뭘 찾아봐야 돼 그렇지 동사를 찾아가지고 동명사를 만들어야 돼 낙장그림 이런 거 있잖아 낙장부림, 낙장부 이런 거 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가볼게요. 잘리는 게 뭐라고? Being fired. Without any notice야. 자, 해봐 영어로. I have a notion that being fired without any notion is not desirable. 충분히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봤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첫 번째, 동명사는 뭘 나타난다?
개념이다.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I think that. I think that. 그 다음에 ing 목적어 아닌 뭐야? being 동사 ed를 쓰고 그 다음에 그게 desirable 한지 undesirable 한지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동명사의 기본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거. 자, 지금 동명사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동사에다가 ing 붙이면 뭐가 된다고 그게? 개념이 된다고. 그치? 동명, 명사가 되지? 근데 뭘 나타내려고 쓴다고? 개념. 그럼 동사에다가 ing 붙은 동명사는 다 뭐가 돼야 돼? 개념이 돼야 되지? 그게 원칙이요. 그죠? 그게 원칙이라고. 그럼 뭐가 있겠어? 그치, 예외가 있겠죠. 좋았어. 누가 있어? 누가 실수로 얘기한 거죠. 동사는 원래 동작을 나타내는 거잖아. 근데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니까 뭐가 된다고? 개념이 돼버렸네? 그럼 이거의 예외가 뭐겠니? 그렇지, 동작이 되는 경우가 나오겠죠? 그쵸? 수업 들어서 알고 있는 거지? 예외가 동작이야. 동사, 원래 동사는 동작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치? 동명사는 동작을 나타내는 게 예외죠? 그러니까 동작을 다시 나타내는 게 동명사의 또 예외가 되는 거야. 그래서 동명사가 동작, 뭐가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 뭐지?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어. 예외로 뭐지? 예외로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가 우리가 그렇게도 학교에서 열심히 죽도록 많이 외웠던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그죠?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우리 죽도록 외웠죠? 근데 그거 외우면서 왜 중요한지 모르고 외웠어요. 그냥 외웠어요. 학교에서는. 우리가 다 이게 왜 그렇다고 그랬어? 누가 우리를 이렇게 가르쳤어?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우리 봅시다. 자, 봐봐요. 동사가 두 개, 영어는 동사가 두 개 충돌하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동사가 두 개 충돌하는 게 싫어서 쓰는 게 뭐랬어? 투부정사를 했어. 그래서 부정사도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부정사를 뭐라고 했니? 부정사를 뭐랬어? 동사 연결어라고 그랬지. 그죠? 그러면 동명사는 뭐겠어? 동명사는 동사에다가 ing 붙여가지고 했으니까 이건 뭐야? 동사 뭐라고 그래야 돼? 개념어라고 해야지? 어? 동명사는 뭐라고? 동사 개념어야. 그래서 동명사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 명사잖아요. 그죠? 근데 동사에다가 ing를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뭐야? 그게 명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동사의 개념이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이 동사 뒤에서 나올 때 ing가 나올 때 이 동명사는 뭐가 아니다? 개념이 아니고 뭐다? 그대로 동작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에어라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했어. 뭐랬어? 세리 에어라. 왜? 시험에 나니까. 자, 이거는 원래 이거는 자 그게 단어가 있어. 해봐. Practice. 세 번 피나는 아이디어라고 써. 자, 그렇게 외웠어. 우리 외울 때 그지? 어떻게 외운다고? 세 번 피나는 아이디어를 누구한테 줬어? CF 퀸한테 줬더니 뒤졌다요. 그렇게 외웠어 우리. 자, 다시 한번 해볼게. 뭐라고? 세 번 피나는 아이디어를 누구한테 줬다고? CF 퀸한테 줬더니 뒤졌다. DG를 외웠어. 다시 한번 진짜 세 번. 하여튼 욕을 해야 외우죠. 그지? 우리 좋게 안 외우죠. 그지? 세 번 피나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practice야. practice. 실습하다. 그럴 때는 practice smoking이야. 뭐라? 담배 피는 걸 실습하다. 그죠? 그 다음에 postpone smoking이야. 담배 피는 걸 뭐야? 미루다. 다 무슨 뜻을 갖고 있어? 그냥? 명사가 아니라 뭐다 이거? 동작이야. 동작. 개념이 아니야. 이런 동사 뒤에 나올 때는 개념이 아니라 동작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오지. I like to play tennis 이렇게 나왔지. 그죠? 그리고 뭐야? I like playing tennis 이렇게 나왔잖아. 이럴 땐 아니에요. 자, 이럴 때는 자, 이거 지금 이거에 해당되는 동사가 아니죠? 그럴 때는 이 ing는 뭐가 돼? 동작이 아니라 개념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건 개념이야. 난 뭘 좋아하는 거지? 테니스? 뭐라고 해야 돼, 이거? 테니스? 한문으로 바꿔봐. 테니스 경기. 그렇죠? 테니스 경기. 고마워요. 역시 한국말은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테니스 경기를 좋아하는 거야. 그죠? 이건 테니스 경기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 이건 뭐야? 테니스를 치는 걸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부정사하고 동명사의 차이점 해가지고 부정사는 미래적 용법이 있고 뭐야 동명사는 과거적 용법이 있다고 하는 거 있죠?
욕 나올라 그랬어, 그죠? 소똥이야. 아니야, 아니야. 없어, 그런 거. 오케이? 그냥 뭐다? 개념? 개념? 동작.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 개념? 아니면 사실? 사실? 동작.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있죠? 이거 학교에서 배우는 되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뒤에서는 ing가 뭐, 왜 저렇게 써놨지? ing가 뭐가 아니다? ing가 개념이 아니라 뭐다?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맞는 거, 처맞는 거 프랙티스 하는 거고 처맞는 거 연기한 거고 처맞는 거 연기한 거고 처맞은 거 어떻게 인정한 거 처맞는 거 즐거워하는 거고 처맞는 거 피한 거고 처맞는 거 뭐야 부정한 거 처맞는 거 고려 중이고 처맞는 거 끝난 거고 처맞는 거 그만둔 거고 처맞는 거 포기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는데 이 단어는 세 번 피나는 아이디어를 CF 퀸한테 줬더니 주었다로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다 하나 더 마인드 처맞는 거 꺼리다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금방 못 외워지니까 여러분이 따로 영작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밑에 책에 보시면 영작 코너가 있으니까 영작 하시면서 꼭 다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갈게요. 연기하다 그지? 아 뭐야 실습하다 연기하다 인정하다 즐기다 이스케이프 뭐지? 도망가다 피하다 그죠? 피하다 디나일 부정하다 컨시더 생각 중이다 그죠? 피니쉬 끝내다 퀵 그만두다 기브업 포기하다 알죠? 단어는 알고 계시니까 이걸로 외워야 돼. 자, 다시 한번 해볼까? 한번 지워보고 가볼게. 세 번 티나는 아이디어를 누구한테 줬다고? 예. CF 퀸한테 줬더니 죽었대. 그지? 뭐라고 했다고? 세 번 티나는 아이디어를 누구한테 줬어? CF 퀸한테 줬더니 죽었대. 뭐를 누구한테 줬다고? 세 번 티나는 아이디어를 CF 퀸한테 줬더니 죽었대. 이렇게 지워보고 한번 가볼게. 세 번 티나는 아이디어를 CF 퀸한테 줬더니 죽었대. 자, 그러고 다시 외워볼게. 자, 앞에 3P였다. 그죠? 3P? 3P 가봅니다. 3P. 자, 첫 번째 P 뭐였어? Practice,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P 뭐야? 연기하다. Postpone, Prep이었죠? 세 번 피난 아이디어를 누구한테 줬어? C. 아이디어지, 아이디어. A는 뭐야? Admit였죠? D는 뭐야? Deny. E는 두 개 있었어. 뭐 있었어? Enjoy하고 Escape 있었죠? C는 뭐야? Consider. F는 Finish. 누구한테 줬다고? CF Queen한테 줬더니? Queen. Queen은? Queen 이거 뒤졌다. Deny. Give up. 하나 더 뭐라? 마인드까지 있겠다. 이렇게 외우면 끝장나겠습니다. 자, 이런 동사 뒤에 뭐다? 나오는 ing는 뭐가 아니다? 개념이 아니라 동작이다. 그 나머지 모든 건 다 뭡니까?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뭐다? 동작을, 동명사가 개념이 아니라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 했죠? 그럼 두 번째야. 자, 우리 뭐해? 지금 뭐하고 있어? 지금 뭐하고 있지? 동명사 하고 있죠? 첫 번째 뭐였어? 개? 동? 해소야. 지금 두 번째 하는 거야. 개, 똥, 해소. 똥이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죠? 똥이 두 개가 있어. 두 번째 뭐냐면, 동명사가 개념이 아닌 동작을 나타낼 때 두 번째 경우가 전치사 뒤에서요. 뭐라고? 동명사가 뭐야? 개념이 아니라 동작을 나타낼 때가 전치사 뒤입니다. 두 번째 뭐지? in. in ing 뭐야? 뭐뭐 할 때. 그치? 그 다음에 on ing 뭐야? 뭐뭐 하자, 맞아. 자, 이건 뭐예요? In smoking cigarettes 뭐지? 담배 필 때. 그러면 on smoking cigarettes 뭐예요? 담배 피자마자. 그 다음에 by는 뭐뭐함에 의하여. 의하여. 그 다음에 for는 뭐야? for는 뭐지? 여기만 보세요. 여기만 안 받아요. 거기 다 써있으면 안 받습니다. 책 보지 마시고 여기만 보세요. 자, 이것만 보고 이해만 하면 돼. 이해만. 이해하고 나중에 외워요. 나중에 안 해보려고 지금 보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for는 뭐야? 뭐뭐하기 위하여. 자, about은 뭐요? 뭐뭐 하는 것에? 그치? 것에? 관하여.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해봐. in by for. 자, in by for about. 해봐야 돼. in by for about. 해봐. in by for about. 자, 여러분, 영작하다가 주동목으로 끝났잖아. 그죠? 그래서 특별하게 영작 뭐 기억나는 거 없지? 그럼 무조건 다 읽으시면 돼. in이나 by나 for나 뭐야? about. 이렇게 하면 영작이 이어져요. 무조건. 오케이? 그래서 in이나 by나 for나 about 뒤에는 명사를 쓰는 게 좋아? 동명사를 쓰는 게 좋아? 동명사를 쓰는 게 좋아요. 영작할 때. 다시 해봐. in by for about. 애워. in by for about. 자 그럼 우리 영작 이렇게 갔지. 주동목으로 가든가 어디 가? 주비디로 간다고 그랬죠. 그죠? 이렇게 영작 했죠? 그 다음에 뭐 써야 돼? 그 다음에 뭐 in the house 이런 거 쓸 거 아니야. 그죠? 인더 잘하는 거. in the house 뭐 온더 노드 이런 거 쓰다가 쓸 거 없잖아. 그럼 뭘로 누르면 돼? in이나 뭐뭐 할 때, 그치? 아니 뭐야?
온 뭐뭐 하자마자. 에? 이는 아내로만 알고 있잖아, 그죠? 이네 무슨 뜻이다? 이네다 동명사 뭐야? 뭐뭐 할 때, 오는 뭐야? 뭐뭐 하자마자, for는 뭐야? 뭐뭐 하기 위하여, 목적, 그죠? 그 다음 뭐야, by, 뭐뭐 함에 의하여, 그죠? 그 다음 뭐다음에, about, 뭐뭐 하는 것에 관하여, 다음에다가 동명사를 즐겁게 쓰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전치사 뒤에 쓰는 동명사는 뭐라고? 개념이 아니라 뭐다? 그것도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것도 동작이 돼요. 그래서 담배 필 때 뭐야? 왜 다 이렇게 써놨지? In smoking cigarettes, 그죠? 담배 피자마자는 뭐요? On smoking cigarettes. 담배 핌에 의하여는 뭐야? By smoking cigarettes. 자, 쳐맞을 때 뭐야? In being beaten up, 그죠? 쳐맞자마자 뭐야? On being beaten up. 쳐맞음에 의하여. By being beaten up. 쳐맞기 위하여. For being beaten up. 쳐맞기 위하여 무슨 말 할 때 있잖아. 깐죽거리는 거, 그죠? 아우, 쟤는 깐죽거리고 있다. 쳐맞기 위하여, 그죠? He's cynical, 그지? He's going cynical. 야, 저거 미쳤잖아. He's going crazy for being beaten up. 쳐맞기 위하여 뭐라? For being beaten up. 처맞는 것에 관하여. 처맞는 것에 관하여. 얘기를 하자. Let's talk about being beaten. 우리 처맞는 것에 관해서 얘기 좀 해보자. 뭐라? Let's talk about being beaten. 그래서 about 때도 쓸 수 있다. 그럴 땐 다 뭐다, 이거는? 그럴 때는 개념이 아니라 동작이다가 되겠습니다. 다시 갑니다. 지금 뭐 배운다고? 동명사. 첫 번째 뭐야? 개. 두 번째 뭐야? 똥. 그 다음 뭐야? 해. 그 다음 뭐지? 소입니다. 앞에서 두 개 배웠습니다. 개념입니다. 능동일 때는 ing 목적어. 수동일 때는? being 동사 id. 똑같아. 죽도록 많이 했어, 그지? 능동일 때는 ing 목적어. 수동일 때는 being 동사 id. 개념으로 갈 때는 앞에 뭐 나온다고? I think that. 그지? ing 목적어 is desirable, not desirable. 그죠? 그 다음에 개념이 원칙인데 예외가 뭐라고? 예외가 동작일 때였어, 그죠? 동작이 첫 번째 뭐였어? 첫 번째 언제? 언제일 때? 세 번? 피나는? 아이디어를 누구한테? CF 퀸한테 줬더니 뒤졌다. 할 때는 뭐다? 할 때는 개념 아니고 동작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 전치사 in 할 때. 그 다음에 on 하자마자. by 함에 의하여. for 하기 위하여. 그죠? 그 다음에 about 뭐뭐 하는 것에 관하여 할 때는 동작이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해로 넘어갑니다. 아까 해는 뭐라 그랬지? having 이랬어. 뭐라? having. having 동사 ed 목적어야. 뭐라? having 동사 ed 목적어. 동명사 되게 어려운 거예요. having 동사 ed 목적어. 자, 우리 앞에서 기본형이 뭐랬어? 능동 기본형은 having 목적을 했죠. ing 목적을 했죠. 수동 기본형은 뭐랬어? being 동사 ed였어. 자, 뭐가 다른가 확인해 보세요. 뭐가 달라요, 지금? 능동일 때는 ing 목적어잖아. 자, 능동일 때 어떻게 가니 지금? having 동사 ed 목적어 이렇게 갔죠? 자, 수동일 때는 뭐야? being ed잖아. 너 어디 갔어 지금? having been 동사 ed 이렇게 갔잖아, 그죠? 뭐가 붙었어 앞에? having이 붙었어. 앞에 뭐가 붙었죠? having이 붙었어. 진짜 어려운 거야 이거. 자, 동명사가 원래 능동일 때 뭐라고? ing 목적어라고. 근데 능동인데 형태가 뭐라고? having 동사 ed 목적어, 그죠? 수동일 때는 뭐예요? being 동사 ed여야 되잖아. 근데 뭐예요 지금? having been 동사 ed죠? 자, 일단은 형태부터 알아야 돼. 형태 됐죠? 지금 원칙이, 지금 이건 형태의 예외죠? 형태에서 벗어났어 안 벗어났어? 벗어났죠? 자, 여기 보자. 여기 보면 되래. having smoked 시가를 빨았다, 그죠? having smoked here, 그죠? having smoked here. 자, 여기 시가를 넣어야 되는데 빨리 닦이죠. 시가렛츠. 책에 안 써도 되는데 있는 걸로 가. 지금 계속 그거 하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모킹 시가렛츠 히어죠. 이렇게 책에 있죠. 하여튼 이렇게 가야 되잖아. 자, 뭐가 바뀌었니? 뭐가 달라? 앞뒤가 뭐가 달라? having이 들어갔죠. having이 들어갔지. 이거 having 있어 없어? 없네. 이건 있어 없어? 있죠. having이 들어갔지. 그때 당황스럽잖아. 원래는 능동이 때 어떻게 돼? 스모킹 시가렛이잖아. 근데 그렇게 안 되죠. having smoked cigarettes 했다고. 앞에 뭐가 있어? 해가 들었다가. 지금 뭐 배우고 있어? 개, 똥, 해. 해가 뭐라고? having이라고. 그 다음 뭐야? 소라고. 이럴 때 이 having이 도대체 뭐냐 이거야. 그죠? having 도대체 뭐냐 이거야. 그거를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건 뭐 진짜 어려운 건데 이렇게 돼. 아주 쉬워. 아주 쉬워. 자, 그냥 이렇게 가면 돼. 요 having은 따라하자. 그
이전에. 끝났어. 해빈이 뭐라고? 그 이전에라고. 오케이? 자, 가봅시다. I don't like smoking 이거야. 이제 있는데 없다고 치고 있다고 생각 스모킹 시가렛 합시다. I don't like. 자, 난 좋아한대 안 좋아한대? 싫어한대. 자, 이거 좋아한대 안 좋아한대? 일단 미국 영어로 말할 때는 싫어한다는 말을 쓰면 안 돼요. I hate라고 알았어. 얘들은 뭐야?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게. 얘들 되게 긍정적인 언어예요. I don't like you 그러면 진짜 싫어하는 거야. 근데 난 좋아하진 않는가 보다. 가능성 있나 보다. 근데 싫은 거야. I don't like 하면. I don't like this food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걔들은 I hate라는 단어 안 써요. 그러니까 I hate라고 말했지 그럼 인간도 아닌 거예요. I hate, serial killer 이런 거야. 지금 좋아하지 않죠 두 개 다? 네. 도단치요. 이거는 지금 smoking here now야. 지금 이 스모킹은 언제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여기서 담배 피는 거 싫어하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다가 having이 붙었잖아, 그죠? 그러면 이 동사의 시제보다 하나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면 동명사 시제 충돌이라고 그래요. 자, 그렇게 알 필요가 없어. 그냥 having으로 외우면 돼. 자, 동명사 앞에 having이 붙었지.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 이 동사 이전에요. 그지? 지금은 좋아하잖아. 근데 담배 핀 게 언제야 지금? 어제로 나오죠? 어제 여기서 담배 핀 걸 싫어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본동사와 동명사의 동사가 다를 때는 having을 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필요 없고 그냥 having을 그냥 뭐라고 외우면 돼? 그 이전이라고 하면 깔끔하게 끝나요. 자, 봅시다. 나는 여기서 담배 피는 거 싫어해 지금. 그럼 뭐래? I don't like smoking here. 오케이? 근데 어제 여기서 담배 피는 거 싫어해. 그럼 어떻게 돼? I don't like having smoked here yesterday.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밑에 거 봐봐. I don't... 나 쳐받는 거 싫어해. 그쵸? 나 호구당하는 거 싫어해. 자, 근데 내가 싫어할 수 있는데 내가 호구당하는 걸 지금 싫어해. 그죠? 싫어하는데 내가 호구당하는 게 고등학교 때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야. 엄마 고등학교 때 시끄러워. 애들이 나한테 호구 친 거 나 너무 싫어. 지금도 아직도 아픈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 감정이 남아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럴 때 영작을 어떻게 하냐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having 넣으면 돼. 봐봐요. I don't like지. 그죠? being beaten up. 이렇게 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이렇게 쓰면 안 돼. 어떻게? 그렇지. having been. 뭐야? 내가 그 이전에 처맞은 게 지금 싫어. 됐지? 그대로 가는 거야. 나는 싫다. 그 이전에 처맞은 게. 얼마나 깔끔해요. 자, 이거를 뭐라고 해석하니까? 그 이전에라고 해석을 하니까 너무 깔끔하게 해석되죠. 자, 원래 이거는 이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장방시 중에서 뭡니까? 시간이죠. 원래 이게 부사가 이걸 표시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having을 써가지고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거지? 이게 부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길어지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부사가 되는 겁니다. 부사하고 뭐야 동명사가 섞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렵잖아. 그죠?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돼? 본동사와 동명사의 동사의 시제가 다를 때는 having을 쓴다. 끝난다고. 뭐라고? 동명사와 뭐가? 본동사와? 본동사 이게 본동사야 그냥? 본동사와 주어 다음에 나는 동사가 본동사라고 그래. 본 그냥 뭐라고? 본 그거 그냥 원래 동사. 본동사와 뭐라? 동명사의 동사가 다를 때는 어떻게? having 쓴다. 끝났다고. 됐어요? 쉽죠? 이렇게 안 가르쳐줘. 너 이거 되게 어렵게 가르쳐. 그냥 간단하게 끝난단 말이야. 자,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어요? 뭐 배우고 있어 지금 계속? 동명사. 동이지? 뭐였어? 개 뭐라고? 그 다음에? 똥. 그 다음 뭐야? 해. 자, 하나씩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수업 끝나면 집에 갈 때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자,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선생님이 말하는 걸 내 걸로 만드는 거지. 선생님 말할 때 다 알아들었어. 너무 좋아. 오늘 수업 진짜 웃겼어. 근데 집에 갈 때 뭐만 기억나? 농담만. 이러면 수업 제대로 들은 거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죠. 그럼 선생님 수업 제대로 한 거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수업을 농담만 생각하면 안 돼. 자, 수업 갈 때 뭐가 생각나네? 오늘 동영상 배웠지? 뭐예요? 개념. 개념 뭐예요? I think that. 가면서 영자까지 돼야 돼. Looking at you. 너를 쳐도 남편도 얼굴 딱 보면서 뭐예요? Looking at you is not desirable. 이렇게 바로 영작이 돼야 돼. Eating ice cream. 야, 밥 많이 먹는 거야. Eating a lot. 과식이 뭐라고? Eating a lot. I think that eating a lot is not desirable. 영작까지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영작까지 되면. 자, 그래서 개념이 뭐다? 동명사는 개념이다. 그죠? 뭐랑 같이 쓴다? I think that.
지금 이리거나 받아적는 거니? 어, 이리거나, 이리거나, 씨, 이거 나한테 사람을, 씨, 이거구나, 이거 내가 이거 해야 되는구나. 그죠? 받아적었어, 지금? 어, 잠 많이 자는 거. 잠 많이 자빠 자는 거 안 좋다, 뭐야? Sleeping a lot. 많이 처먹는 거 뭐예요? Eating a lot. 호구당하는 거 뭐예요? Being beaten up. 그죠? 내 친구들에 의하여. By my school friends. 그죠? 내 하지 않으리라. I have a firm belief. 그지? 이렇게 생각나야 돼. 자, 집에 가 생각할 수 있겠죠? 깔끔하지, 수업? 이 수업 진짜 좋지? 어, 진짜 좋아. 그 여러분만 들으세요. 얘기하지 말고. 자, 다시 갑니다. 개똥해소야. 개는 뭐라고? 개념. 어떻게 말해야 된다고? I think that. ING 목적어? Being it is desirable.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 동. 동작이었다고. 개념이 아니고 동작인 경우 첫 번째 동사 뒤죠? 어떤 동사 뒤에서? 세 번 피나는 아이디어를 CF 퀸한테 줬더니 뒤졌다. 그리고 두 번째 뭐야? 전치사 뒤에서 뭐였어? In by for. 해봐 다시 in by for about. 외워야 돼. In by for about. In by for about. In by for about. 그리고 이제 거기 그 뭐야 영작 나왔어요. 하시다 보면 외워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해는 뭐라? 해는 능동일 때 뭐야? Having 동사 ed 목적어. 수동일 때 뭐라고? Having been 동사 ed. 자 이럴 때 having은 뭐라고 해석한다? 그 이전에라고 해석하면 된다. 자, 뭐 남았어요, 이제? 소. 하나 남았네. 소유격. 어? 정말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지금 알려드린 게 동명사편에서 시험 나는 겁니다. 시험 나는 거고 영작에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 다 영작 하실 수 있겠죠? 영작 할 수 있죠? 어, 밑에 다 써놨어. 오늘부터는 얄짤이 없습니다. 근데 밑에다가 영작 숙제까지 다 놨어. 집에 가서 숙제 해가지고 와야 돼. 영작 숙제 보시면 영작 해가지고 오세요, 집에 가서. 다음 주부터 오시대? 나 안 와, 씨. 이제 안 와. 어, 선생님. 다음 주 전화 와. 선생님, 저 머리가 아파요. 갑자기 숙제 많이 내면 머리가 갑자기 아파져. 다시 갈게. 자, 봐보세요. John. 자, 해석해볼게. John needs to be punished. John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John이 어떻게 될 필요가 있어? 벌 받아야 된대. 어. 아니, 여기만 보세요. 여기만. 나 안 봐도 돼요. 책 나중에 봐. Mistreating. 자, 어디에 나왔니? For. 목적이야, 목적. 뭐 때문에 받아야 돼? 뭐 했어, 얘가 지금? Mistreating. 학대했어, 학대했어. 학대. 누구를? 그의 친구들 학대했어. 그래서 벌 받아야 된대. 그죠? 자, 근데 이건 지금 학대한 거야. 근데 나 이제 학대를 3년 전에 한 걸 지금 알게 된 거야? 요즘에 그 학폭 사건 알죠? 뭐, 칼은 들고 있었는데 찌르진 않았다고 그러더라고? 어, 칼은 들고 있었대는데 찌르진 않았대. 말이 돼, 안 돼? 칼 들고 자 학폭 아니야, 그거? 어, 칼 들고 있었던데, 칼 들고 이렇게 있었대, 학교에서. 이런 문제 아니야? 커터칼도 무서워 죽겠는데, 칼 들고 있었대. 어, 무서운 애들이야. 마찬가지야. John needs to be, 봐봐, 뭐래? John needs to be punished. 여기까지 똑같아, 지금. 언제 받아야 돼, punish를? 지금 받아야 되지?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갔냐면, having mistreated야. 그지? Having mistreated. 언제 한 건 봤더니, 언제 했어? In his middle school days야. 중학교 다녔을 때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니까 여기가 뭘로 바뀌어야 돼? 그 이전에 뭐야? 학대한 것 때문이야. 그럼 영작 할 때는 어디다가 뭘 써야 돼? 당연히 having을 써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이거 영작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봐봐 이거. I'm sure passing the test야. 자, 뭐 했대? 지금 내가 뭐 할 거래?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통과한 거 알아, 지금. 지금 통과했어? 그런데 이게 아니라 10년 전에 시험 본 거 통과했나 안 됐나 확신이 안 섰어, 그죠?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통과한 거 맞는 것 같아. 그럴 때는 having passed the test라고 하면 돼요. 깔끔하죠? 뭐 질문 있어 없어? 어, 질문이 안 나오게 수업을 해야 돼. 어. 수업 끝나고 하는 질문 뭐예요? 선생님, 화장실 어디예요? 이러면 나와야지. 어, 그죠? 깔끔하지? 그 이전에 패스트한 거야. 그러니까 10년 전이라고 써있죠, 여기 지금? 여긴 지금 패스트한 거고, 이건 뭐야? 10년 전에 패스트한 거야. 그래서 본동사의 주어와 본동사의 시제와 뭐가? 동명사의 시제가 다를 때는 무조건 뭐 쓴다? having 쓴다. 그때 해석은 뭐야? 그 이전에. 자, 해보자, 이제. 그 이전에 먹은 거예요, 뭐예요? Having eaten. 아이스크림을 해봐. Having eaten ice cream.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아이스크림 먹는 거 좋아해, 그러면. I like eating ice cream이지. 근데 지금 내가 암 걸려 못 먹어? 암 걸려 못 먹어? 지금? 암 걸리면 그렇게 라면이 먹고 싶대. 그죠? 그럼 내가, 근데 라면 먹는 거 싫어, 그러면. I don't like eating 라면이잖아. 근데 I like야. 나 좋아해. 근데 뭘 좋아하냐면 지금은 안 돼. 근데 뭐야? 예전에 라면 먹었던 게 좋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Having eaten 쓰면 돼. 자, 영작 감각 돼? 영작 감각. 이 감각만 가지면 돼. 해봐, having eaten. 자, 지금 먹으면 eating이야. 그지? 옛날에 먹은 건?
having eaten. 됐어? 됐어? 지금 숨 쉬는 거 봐. 지금 주는 건 뭐예요? giving이야. 옛날에 준 건 뭐예요? having given. 됐죠? 이해되지? 지금 앉아서 그럼 뭐라 그래? sitting이야. 옛날에 앉은 건 뭐야? having sat.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넘어가면 안 돼. 이해되지? 그지? 지금 본 건 뭐예요? seeing. 지금 꼬라본 건 뭐예요? looking at. 그죠? 네. 옛날에 꼬라봤으면 뭐야? having looked at이 되겠습니다. 그죠? having looked at. 자, 마지막 거 이제. 마지막 거 뭐라고? 개, 똥, 해, 소. 마지막이야. 마지막. 자, 동명사 앞에 소유격이 나오는 경우요. 뭐라고? 동명사 앞에 뭐가 나와? 소유격이 나온다고. 동명사 앞에 뭐가 나온다고? 소유격. 자, 하나씩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개, 똥, 해, 소. 해 나왔는데 해가 뭐였더라? 달이었나? 이렇게 하면 동명사 앞에 소유격이 나온 경우. 뭐라고? 동명사 앞에 뭐가 나왔어? 소유격. 여기 봐보세요. 지금 스모킹 시가렛 히어 나왔지. 동명사는 원래 파란색으로 합니다. 형광펜을. 그래서 이렇게 치는 거야. 동명사는 원래 파란색 형광펜 칩니다. 자, 여기 형광펜 치는 거 보이시죠? 동명사는 파란색 형광펜 칩니다. 마인드가 나오면요. 마인드가 꺼리다야. 좋아하지 않다는 뜻이야. 뭐라고? 좋아하지 않는다. 꺼린다. 영어로 마인드야. 마인드. 좋아하지 않다. 꺼린다야. 지금 가만 안 돼. 들어야 되는데. 이따 숙제해야 되는데. 설명해 주세요. 아이 마인드. 똥사러 갔어. 자기 좀. 애기라 수업할 때 똥사러 가. 5학년 애들이 들어가지고 수업할 때 똥사러 가. 5학년도 알아들어요. 다 이거. 충분히 알아들어. 잘 수업 따르고 요즘 하는데 아 진짜 중학교 한 2학년까지 간 것 같아. 딱 두 달 가르쳤더니 중학교 2학년 됐어요. 지금 중학교 2학년 과정 하고 있어요. 지금. 딱 두 달 들었는데 빨리 와. 똥 다 쌌어? 이거 동강삼 진짜 웃겠다. 그죠? 우리 아들이야 얘기할 수 있어. 자 가봅시다. I mind smoking here. 자, 네 번째는 뭐라고? 네 번째 핵심 뭐라? 동명사 핵심은? 동명사 앞에 소유격이 나오는 경우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죠? 아까 건 뭐였지? 동명사에 뭐다? having이. having 있으면 어떡하냐 이거죠? 이건 뭐다? 동명사 앞에 소유격이 나오면 어떡하냐 이거야. 이 얘기야. 동명사 앞에 뭐가 나온다고? 소유격 나오면 이거 어떡하냐는 거야. 이거야. 자, 가봅시다. I mind smoking cigarettes here. 뭐랬어? here. 이건 뭐지? 내가 좋아해 안 좋아해? 담배 피는 건 뭐야? 꺼린다는 뜻이죠? 나는 담배 피는 거 꺼린대. 자, 보세요. 여러분. 누가 담배를 피워? 그죠? 이건 누가 피는 거야? 내가 피는 거지. 근데 약간 그럴 때 있잖아. 그럴 때, 그죠? 지금 이 자리에서 얘 이름이 누구냐면 얘 이름이 줄리요. 얘 이름 뭐라고? 줄리야. 자, 한국 문화에서 여자가 담배 피는 거 잘 사람들이 꺼려, 안 꺼려요? 꺼리지. 이거는 내가, 지가 담배 피면서도 여자가 담배 피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그죠? 그죠? 여자가 싫어하는 사람 있어. 그지? 그래가지고 지가 담배 피면서 뭐야 자기는 술 먹고 막 늦게 들어오면서 뭐야 딸내미가 술 먹고 막 이렇게 들어오면 상대로 막 때리고 못 느낀 사람이 있어. 그죠? 집부터 끊지. 그러면 말할 수 있어. I mind smoking cigarette here는 내가 지금 뭐 여기서 담배 피는 걸 꺼린다는 얘기야. 근데 그럴 수 있잖아. 너 여기서 담배 피지 마. 그죠? 너 여기서 담배 피지 마. 할 수 있죠? 이런 거 봐. I mind이야. Julie's smoking cigarette 이거야. 그럼 여기서 Julie 쓰니까 원래 이거 내가 그래서 그렇게 배우지 말라고 그랬죠. 명사 다음에 어브 나오고 사람 나오면 명사를 어브를 뭐로? 으라고 해석하지 말랬지 내가. 그죠? 이 사람이 한 거라고 그랬지. 그지? 똑같아. 소유격 해석을 우리 뭘로 배웠어요? 으라고 배웠잖아. 그지? 그렇게 배우면 안 돼요. 이건 소유격의 의가 아니라 뭐뭐 가한 거야. 그래서 마이카야. 마이카는 내 차가 아니라 내가 가진 차야. 그죠? 이거 내가 가진 차. 마이를 나의라고 배우면 안 된다고. 소유라는 개념도 있지만 뭐 있다? 그 명사의 주체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소유격은 뭘 나타낸다고? 소유격은 뭘 나타낸다고? 주체 뭐라고? 주체 김정일인가? 소유격이 표현하는 게 뭐라고? 주체 그래가지고 줄리스가 나왔잖아. 그죠? 자, 동명사는 뭡니까? 동사를 뭘로 만든 거야? 명사로 만든 거죠? 자, 마이카가 나의 차가 아니라고 뭐랬어? 내가 가진 차라고. 그죠? 내가 간 자. 명사의 주체를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명사의 주체를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소유격으로 표현하고 있지? 그래서 동명사의 주체도 마찬가지로 소유격으로 표현합니다. 그걸 어렵게 뭐라 그래?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하는 거야. 너무 간단한 얘기죠. 왜? 명사의 주체를 뭘로 표현하니까? 소유격으로 표현하니까 동명사의 주체도 당연히 소유격으로 표현해야겠지? 자, 그래서 흡연한 거예요. 그지? 흡연한 건데 네가 흡연한 거야. 그럼 뭐예요? You are smoking cigarettes. 그죠? 그녀가 흡연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
her smoking cigarette. 탐이 흡연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 탐스 smoking cigarette. 자, 네가 처맞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 You are being beaten up이야. 그럼 네가 그 전에 처맞은 건 뭐겠어? You are having been beaten up이겠죠. 정말 혁명적인 거예요. 이렇게 배우면. 그죠? 그리고 뭐야? 탐이 그 이전에 처맞은 거 뭐야? 탐스 having been beaten up이 되겠죠? 탐이 처맞은 건 탐스 being beaten up이 되는 거야. 그래서 줄리가 흡연하는 거야. 뭐라고? 줄리스. 그래서 이걸 으라고 번역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돼? 주격조사 가를 씁니다. 뭐처럼? 주어처럼. 그지? 주어처럼. 은, 는, 이, 가를 넣어. 그래서 뭐라고 했어? 그걸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하는 거야. 왜? 해석을 뭐처럼 하니까? 해석을? 주어를 넣어서 해석을 하니까. 다 봐봐, 이거. I don't like being beaten up. 난 처맞는 거 싫어해. 그지? 나 뭐야? 호구되는 거 싫어하지? 이건 뭐야? 내가 호구되는 걸 싫어하니 내 아들이 호구되는 걸 싫어하는 거지. 내 아들이 호구되는 걸 싫어하지. 그럴 때 어떻게 돼? I don't like my son's being beaten up 이라고. 뭐라고 한다고? 내 아들이 되면? I don't like my son's being beaten up. 만약에 내가 내 아들이 그 이전에 호구되는 게 싫어했지. 그럼 어떻게 돼? My son's having been, 그렇죠. beaten up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배운 게 쉬운 게 뭐냐면 한 단어 한 단어를 뭐예요?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걸 뭐야? 영작이 바로 되게 만들었지? 자, 이렇게 해서 구문 영작을 이렇게 배우시면 나중에 영작할 때 이렇게 영작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벗어나면 영어도 아니다? 콩글리시예요. 이 원칙 안에서만 말을 해야 돼. 자, 다시 가볼게 그러면. 자, 내가 아이스크림 먹으면 뭐라 그래? My eating 아이스크림이죠. 네가 먹으면 뭐예요? You are eating 아이스크림이죠. 네가 그 이전에 처먹었어. 어떻게 돼? You are having eaten ice cream이지. 그쵸? 됐어요? 아시겠어요? 자, 다시 가보자. 뭐, 아는 단어 또 뭐 있어? 먹는 거 말고. 또 뭐 있니? 먹는 거 말고 뭐 있지? 드는 거야, 드는 거. 기르는 거 아까 기르는 거? 기르는 거 grow야. grow. 자, 뭘 길러? 플랜트를 기른다. 자, 그지? 작물을 하는 거야. 자, 해볼까? 내가 길렀어. 어떻게 돼? My growing. My growing plant죠. 내가 그 이전에 길렀어. 어떻게 돼? My having grown plants가 되겠지. 그녀가 길렀어. 뭐야? Her growing plants. 그녀가 그 이전에 길렀어. 뭐야? Her having grown plants. 그지? 탐이 길렀어. Tom's growing plants. 탐이 그 이전에 했어. Tom's having. 그렇지. 자, 죽임을 당했어. 자, 지금 우리 예수님 얘기합시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죽임 당하는 거 싫어했다. 그랬다. 그럼 뭐야? Jesus. 지금 죽인 당하셨니? 옛날에 죽였어? 옛날이죠? 근데 지금도 죽인 당할 수 있지. 지금도 무시당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무시당하면 어떡해? 지금 만약에 투명 인간 취급 받았다. 나는 싫어한다. 영어로 해봐. 시작. I don't like. 똑같아. 그죠?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이 투명 인간 취급 받는 거 싫어한다. 그럼 어떻게? Jesus. 그지? 뭐야? Being. Ig. No idea. 근데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투명 인간 받았던 거 나 진짜 그 생각에 열받는다 했지? 그럼 어떻게 돼 그냥? Jesus 그 이전이니까 having been ignored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뭐다? 동명사로 할 수 있는 영작의 전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동명사 순삭 정리 완전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깔끔하죠? 이렇게 배울 수 있어요. 자, 갑시다. 지금 뭐 배웠어요? 자, 오늘 집에 가면서 중요한 게 뭐라고? 집에 가서 중요한 거야? 농담 생각나면 안 돼. 그치? 정확히 뭐야? 오늘 배운 내용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숙제를 줬으니까 숙제 영작도 해오시고 다음에 영작 해오시면 그거 갖다 놓고 다 확인해가지고 교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갈게. 뭐라? 개, 똥, 해, 소. 동명사 핵심 개념? 개, 똥, 해, 소. 자, 1번 개념이야. 뭘로 시작해야 된다고 주어? I think. 아니면 I have a notion that. 자, 능동이 뭐요? ing, 목적어. 수동이면? being, 동사 ed. is, desirable. 끝! 자, 동명사 핵심계는 뭐다? 개념. 근데 동명사가 동작으로 쓸 때가 두 가지 됐지? 첫 번째, 뭐야? 세 번? 피나는. 자, 피해봐. 원피, practice, 연기하다.
postpone. put up. 세 번 P는 누구한테? I는 admit. D는 deny. E는 enjoy, escape. 그 다음에 A는 다시 admit. 아이디어를 누구한테 줬어? C는 consider. F는 finish. 누구한테? Q는 quit. D, 뒤졌다. D는 다시 deny. G는 give up. 그 다음에 하나 더? mind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개념이 아니라 뭐다? 동작이다. 그 다음에 동작 두 번째. 동작 두 번째 뭐였죠? in, 뭐뭐 할 때. on, 뭐뭐 하자? 맞아. for, 아이고, by, 뭐뭐 함에 의하여. for, 뭐뭐 하기? 위하여. in by for, about, 뭐뭐 하는 것에 관하여. 자,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에 관하여. about eating ice cream. 그 이전에 아이스크림 먹는 것에 관하여? 그치, about having eaten ice cream이지. 탐이 아이스크림 먹는 것에 관하여. 기가 막히죠? 탐이 아이스크림 먹을 때. In Tom's eating ice cream이야. 다 되는 거예요, 지금. 됐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해죠. 해는 뭐다? Having 동사 ed 목적어. 그죠? 해석 뭐라고 하라고 이거? 그 이전에. 그 다음에 수동이면? Having been 동사 ed. 그죠? 그 다음에 소는 뭐다? 소유격. 소유격이라면 뭐라고 해석한다가? 마치 그걸 뭐처럼? 주어처럼. 그래서 소유격, having 목적어, 능동이면 ing 목적어, 수동이면 being ed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명사 핵심 다 기억나시죠? 네. 집에 가서 외우시고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드시고 안에 있는 영작도 다 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